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더불어공산당, 이 민주당을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집합체로 프레임을 몰아가며 종북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청산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계속 드러내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에게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종북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얼마나 잘 헤쳐먹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과 사범 이재명이 당대표로 있는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은 종북 주사파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전대엽 출신들, 또한 전대엽보다 더 강성 종북 주사파인 한총련 출신들로 연일 지금 내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번 총선 140석 이상 가능. 민주당과 이재명을 박살내고 있는 한동훈의 핵심 세 가지.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이 흔든 선거판세, 국민의힘 140석 이상 일당 된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10일 총선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을 건 대결의 장입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은 차기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됩니다. 패한 사람은 후폭풍에 시달리며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총선 선거에서 누가 이길까요? 결과는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1당이 과반을 훌쩍 넘기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140석 이상은 분명해 보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연말까지만 해도 여당이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기껏해야 국민의힘 100석에서 120석 얻으면 다행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대응한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또 한동훈 위원장의 프레임이 잘 맞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40여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상황이 급반전한 요인은 핵심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 한동훈의 참신성과 이슈 선점 능력, 유리한 선거 구도 만들기 등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뒤 이 핵심 세 가지를 통해 초반 선거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핵심 전략 첫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참신성을 활용한 차별화 행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신인으로서의 참신성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불출마 선언부터 파격의 파격 연속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라는 기존 정치인의 언어 대신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는 조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행사장마다 등장하는 셀카 세레머니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전매 특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의자 위에 올라가는 모습, 예정 시간을 넘어가며 끝까지 질문을 받는 자세, 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겨 일일이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정성, 사진을 찍을 때 중앙 대신 코너에 서는 센스 등등 기존 정치 문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중학생들을 불러 호떡을 사준 것도 그의 행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대표 선물 경비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도록 한 것도 참신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시장이나 다른 쪽 가면은 일부 지지자만 모이지 다른 지지자들, 한동훈 지지자들처럼 떼그름처럼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게임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취임 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내놓은 지역 맞춤형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치적 고향 대구, 선거 승패의 키를 쥔 곳 대전, 프로야구 롯데에 관한 관심을 반영한 1992 맨투맨 티셔츠 착용 부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광주 등으로 지역 정서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차별화 행보는 그의 호감도를 높였고 국민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긍정평가는 40% 후반에서 50% 초반까지로 부정평가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0%대 긍정평가에 50%대 부정평가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평가에서 비교 우위를 다진 것입니다. 서울 등 접전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제 한동훈과 함께 가는 게 선거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지역을 돌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동훈의 핵심 전략 두 번째, 총선 이슈 선점. 한동훈의 이슈 선점 능력도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개발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수원 구도심에서 이 공약을 하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서울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구간 정도가 차이가 날 뿐 철도 지하화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확실히 이 이슈를 한동훈이 먼저 선점한 것입니다. 천원의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프리미엄을 10분 활용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이슈 선점 있나요? 없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도 호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원래 김기현 전 대표 작품입니다. 이를 총선을 앞두고 김포, 구리 등을 찾아 다시 부각시키며 수도권 표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권 견제론에 맞서 띄운 민주당의 86 운동권 청산론도 국민적 관심을 상기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정치개혁 이슈는 완전히 야당,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금고 이상령 확정 시 세비 반납, 불체포 특권 폐지, 위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 기념회를 이용한 부정한 금품 수수 관행 철폐에 이어 중위층 소득 수준의 세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1,300만 원 수준인 현재 국회의원 월급을 500만 원대로 낮추자는 파격적인 제안에 우리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작정행보입니다.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민은 박수를 보내며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슈 선점,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저는 기자로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의 핵심 전략 세 번째, 유리한 구도 만들기. 선거를 민주당 대 윤석열 정부 또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 흐르던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구도로 만드는 데 성공한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중반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 구도를 탈파하지 못하면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구도에서 벗어나 비교적 긍정평가가 높은 한동훈 위원장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리한 지형을 인물 선거 대결로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재명 대표 저격.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울 출마도 비슷했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면 겨냥한 김경률 위원의 출마 선언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물론 사천 논란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 포기를 선언해 재미있는 대결은 무산됐지만 인물 구도의 선거를 부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위원의 중성동 갑 출마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대결이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전 위원과 운동권인 임종석 중 누가 성동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화두를 던져 관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선거에 중진의 자객 공천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산 5선 소병수와 경남 3선 김태호 위원을 민주당 전재수 위원과 김두관 위원 지역에 투입해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밀양 3선 조혜진 위원의 김해 출전도 당의 요청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 위원장의 핵심 세 가지를 통해 민주당이 절대 유리하던 선거 구도가 와장창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급반전되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40석 이상을 차지해 일당이 되는 주인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두세 번 판세가 요동칠 것입니다. 선거를 망치는 헛발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계속 하락세이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은 계속 상승세라는 것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라고 전하고 이수달의 한동훈 열광, 한동훈 계속해서 우리가 더불어공산당 이길 수 있게끔 한동훈 위원장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줍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